사카프 워, 아, 사카프의 자존심, 소니 TV 함께하고 있습니다. 1월 22일, 12차 소스파 랭킹전, 16강 B조 세 번째인데, 연보선과 조일장이 붙습니다. 현재 승자조에는 김윤중이 올라와 있고요. 파이썬의 경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진영입니다. 지금 보이는 12 인형이 연보성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조일장 선수는 8시고요. 네, 여러분들 추천 11,000개까지 한번 가봅시다. 뭐 힘들 거라 생각 들지만 우리 방송에 힘 한번 보죠. 11,000까지 한번 갑시다. 11,000. 11,000까지 가능할지 가봅시다 한번. 모바일 보시는 분들, 중계방 있으신 분들, 아, 11,000까지 가니까 이거. 자, 11,000까지 감, 와, 뭐죠? 11,000까지 가는 분위기인데요, 이거는. 대박인데요. 모바일까지 이거는, 끊임없이 눌러야 가능한 수치거든요. 11,000까지 갑니까? 11,000? 야, 11,000까지 갑니까? 타비제님 여기서 3개, 2개, 1개 감사하고요. 와, 100개 남았어요. 야, 11,000개까지 가는 분위기인데요. 11,000개까지. 예, 11,000개까지 가는 분위기입니다. 11,000개. 좋아요. 11,000개. 50개 남았고요. 야, 여러분들 추천 진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이 추천을 눌러주는 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예, 와, 추천 진짜. 정말 그 제가 약속한 것처럼 10위권 탈환, 이제는 14위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스페인 올라오고 있고요. 8시 조일장 선수입니다. 네, 여러분들 하여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천을 눌러주고 계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이 두 선수의 경기도 굉장히 재밌는 매치가 나와줄 것 같아요. 자, 도로당이 12시로 올라가는데 배로 올라가고 있는 연보성 선수입니다. 연보성 11차 스탑 이제 랭킹전 우승자고요. 요즘 뭐 굉장히 대세의 테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세의 테란. 자, 대세의 테란 8시로 들어오고 있는 SCV 바로 정찰하는데 지금 자, 저글링 뽑는 것까지 확인을 하겠죠. SCV 연보성 선수, 연보성 드론 컨트롤하면서 이쪽 입구 막아주는데 안 보여주죠. 자, 저걸리 나왔고요.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안 보여줬습니다. 안 보여줬어요. 최대 지금. 자, 드로한기 빼는데 자, 배럭에서 마리한기 찍히고 있고요, 지금. 자, 이러면서 지금 앞마다 멀티 올라가면서 저걸링 12시로 올라왔는데 마리한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SCB 나와서 같이 막아 줘야 돼요, 연보성은. 8시와 12시 가깝거든요. 가장 가깝거든요. 나느냐 모바일님. 아, 어디 가죠? 아, 뭐 숨겨 놓은 장이라도 숨겨 놨네요, 졸자. 저걸링들이 착한 딴데 갔었어요. 시간이 양님 습관이 감수리고요. 자, 맞는 SCU 빼야죠, 연보성. 빼야죠. 빼야죠, 연보성. 맞는 SCU 빼야 되는데, 약간 연보성 컨트롤 미스. 물론 막긴 막았습니다만, 조일장도 약간 미스 났고요. 어쨌든 초반부터 이 서로의 컨트롤 싸움. 조일장 선수. 소닉 랭킹 11위님께서 여기서 1개 감사합니다. 소닉 랭킹 11위, 배우상기 감수리고요. 자, 쓰레기 처리 플레이 가스까지 올라가는 조일장입니다. 연보성과 조일장 선수의 대결, 뭐 개인적으로 9차 스타 랭킹전이었나요? 10차였었나요? 그때 이거 오버로드 잡히기 시작하면은 자, 오버로드 잡히죠. 이거 그대로 가면은 자, 저걸링이든 뭐든 나와서 오버로드 잡히자면 진짜 안 좋은 스타트인데요. 사나이 오버로드 삽니까? 오버로드 잡히네요. 조일장. 이러면은 첫 스타트 연보성 너무 좋게 가고 있고 어쨌든 그 파이썬에서의 지금 원베럭의 더블컴에 투베로 올라간다라는 거, 이거는 뭐 진짜 연보성 선수 초반부터 악박을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정보분장 배공사한게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 저걸링 4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욱찍님께서 영상한게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자, 마리아 이제 5개 정도인데 저걸링들 빼죠. 저걸링들 자, 빼고 있고 저걸링들이 지금 5기가량 있습니다. 앞마당 멀티. 자, 어쨌든 그 앞마당 멀티가 올라가고 있는데 연보성 선수 뭐 사실 조일장 선수 아까 이야기했었죠. 구성훈과의 9차 스타 BJ였나?
10차였었나? 예, 엄청난 명경기들이 나왔었던 기억이 나네요. 보신 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한 거의 한 한두 달 전이었는데, 한두 달 전이었는데 정말 멋진 경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예,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정말 대박의 그 조울장과 구성훈의 랭킹전에서의 결승전. 네, 그때 조울장에서 아쉽게 지긴 했습니다만 정말 멋있는 경기 한번 나왔었죠. 오늘도 테란 상대로 조울장의 멋있는 모습이 나와줄 수 있을지. 자, 지금 SCV가 돌고 있습니다 지금. 소닉님 요즘 그 네 분 게임 하시는 분 안 나오세요? 4분 게임 하시는 분 안 나오세요? 라면이 맛있게 안 끓어요. 딱 좋은 타이머였는데. 알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마린드 나오려다가 저글링이 발업된 거 보고 연분수 빼고 있는데, 자, 저글링 많이 갑니다. 이거는 뚫어보려는 생각이거든요. 벙커 있어도. 자, 봤어요. 상황 봤고요. 들어갑니다. 이러면 마린스라도 줄일 수 있죠. 졸자. 야, 아까 오르는 잡혔던 거는 벙커 깨져요. 벙커 깨져요. 벙커 깨져요. 벙커 깨지고요. 마린들 다 잡히는데 연보서. 야, 졸장에. 아, 이런 플레이는 연보성을 당황하게끔 하죠. 오르는 잡힌 거는, 예, 오르는 올라왔고요 이미. 아, 졸장과 연보성 첫 게임에 졸장 선수의 이, 야, 저는 더 올라와요. 더 올라와요. 이러면서 레어테크 완성되면 스파이어 바로 올라가겠죠. 아, 이거는 연보성 완전히 당황할 수밖에 없고요. 스티핑 업그레이드가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저걸들 계속 올라오는, 아, 조울장 파이썬에서 이런 경기 예전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아, 이거는 연보성 선수 경기, 이거는 뭐 많이 힘든 경기고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조울장이 너무 좋습니다. 스캔 뿌려가지고 아치지. 와, 야, 이런 경기가 나오네요. 예, 조울장 선수 테란전 상대로 너무 퍼펙트한 경기를 보십니다.